자,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 단성아주법입니다. 단성아주법. 자, 단성아주법은 자, 단순보에만 가능합니다. 그리고 자, 단선보에 자, 단성 하중을 적용시켰을 때 단순보의 임의의 점에 발생하는 전단력과 힘 모멘트는 각각 실제 하중에 와여 그 동일점에 발생하는 처짐, 각 및 수직 처짐과 같다. 이 원리입니다. 자, 뭐냐. 자, 단성아주법은 단순부에만 적용이 가능하다. 그리고 단성아주법을 적용시킬 때 단순보의 임의점에 발생하는 전단력과 힘 모멘트는 각각 실제 하중에 의해서 그 동일점에 발생하는 점과 수직 하중 같다. 이 원리입니다. 아시겠죠? 따라서 자, 이 처짐각은 는 전단력 이게 성립이 됩니다. 다시 C점의 추직 처짐은 YC는 다시 RAY 다시 X는 마이너스 AACXC 즉 여기서 AAC 이거는 AC 구간 내에 작용하는 단성 하중의 합력입니다. 즉 이거는 AC 구간의 면적입니다. 이해하시겠나요? AAC는 구간의 작용을 단성하중의 법이요. AAC 구간의 여행. 또 이것은 AC 구간 내에 작용하는 단성 하중의 합력에 C점으로부터의 A시관에 작용하는 단사자 합력의 C점부터의 거리입니다. 따라서 단성아주법은 이렇습니다. 단순보에만 적용 가능하고요. 단순하중에 의해서 임의점에 발생하는 전단력과 힘 모멘트를 각각 실제 하중에 의해서 그 동일시에 발달하는 처짐과 수직하중이 된다는 것. 그래서 C점의 처짐각은 이 처짐각도는 이 SC-RA 100이 면적 C점의 수직 처짐은 YC는 RAY 면적 100이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? 자, 오늘은 자, 단성하중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. 자, 오늘도 한번 파이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빨이 때문에 너무 아프네요. 2022년 5월 18일 안병희였고요. The best or nothing.
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